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보합이 2명,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크래프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한기현 과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석경AT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네이버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스모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 차장님, 코스피가 2470선에 진입을 했는데 글로벌 여건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약보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증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어떤 보합권 좀 등락을 좀 보였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이나 밸류에이션 매력 있겠지만은 이 환열에 대한 고점 인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변동성도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적인 여건은 좀 변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추이를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 뭐 BOE가 영국 4분기 좀 경기 침체를 좀 언급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구조조정까지도 좀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도 없는 상태지만은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뭐 끌어올릴 만한 이슈도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좀 차익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상태고 관망세였을 때 또 이제 금요일마다 특성이죠. 어떤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폭의 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으로 계속 집중하는 전략이 오늘도 필요하고 8월달 내내도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약보합세 예상을 해주시면서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코스피 2,500포인트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될지 이상 올라갈지 확인 구간에 좀 진입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저희가 보통 PBR 1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2,500포인트가 그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2,500포인트에서 막 단기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한 이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글로벌 경기가 뭐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얕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양호한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는 되지만 여기서 2,60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전제는 이제 뭐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좀 미국하고는 시청 구조가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이 이제 실적이 하락 추세로 조금 하락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분간은 어느 정도 2,50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조금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제는 아니지만 뭐 그 전인 이틀 전인 미국 증시에서 낙폭까지 성장률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낙폭 과대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더 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빠져있다라는 시각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 개별적인 이슈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뭐 2차전지, 뭐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폐배터리 택 재활용한다, 재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뭐 그 전일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사업,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원격 의료 사업 추진한다는 기대감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서 뭐 시세가 나왔 관련 종목도 시세 나왔던 부분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큰 틀은 시장을 이제 보합권, 조정권에서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세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코스피 25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횡보할 국면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성장주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네, 우선 뭐 게임도 최근에 좀 그 상승세가 좀 계속 좋게 좀 나와주고 있죠. 개별 종목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어제 뭐 유메이드의 급등을 본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좀 강하게 또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뭐 대형주 뭐도 많고 뭐 소형주도 많은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게임주들의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고 한다면 실적도 실적이고 뭐 신작에 대한 흥행도 중요하지만 신작 일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정확하게 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그 오픈되기 전에 관심이 많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컴투스나 뭐 넷마블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크래프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슈팅 게임 쪽에서는 이 크래프톤이 가장 큰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도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기존 게임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4분기죠.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대형 신작 프로젝트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단일 IP 의존에 대한 리스크가 이런 신작 게임이 나와주면서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가에 대한 그 하락세에 의한 낙폭을 축소하는 과정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빠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12월 2일 출시니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뭐 3, 4개월 전에 어떤 관심은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 측면에서 먼저 선반영되지 않을까라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4분기 때 뭐 매출로 봤을 때도 1,180억 이상까지는 이 칼리스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난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게임즈 중에서 크래프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이제 국내 유일한 이제 이산화 티타늄 생산 업체고요. 지난해 7월에 이제 코스모 에코킹 흡수 합병하면서 황산 코발트 산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산 코발트 제조 경험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포인트를 놓긴 하겠지만 우선 이산화 티타늄과 관련해서 그 고마진의 믹스 제품들이 나오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본론은 이제 올해 300억 투자해서 폐배터리 원료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는데요. 1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가 내년 1분기에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 정도 가동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차까지 가동된다라고 하면 니켈 생산량이 한 4천 톤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자회사로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만든 니켈이나 코발트를 코스모 신소재로 전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수직 계열화까지도 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모 화학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